고사리 나물은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음식이고, 육개장과 비빔밥의 중요한 재료이기도 하죠. 혹자는 고사리가 고기의 맛과 질감을 내는 나물이어서 가난했던 시절 한국인들이 많이 먹었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고사리 나물의 쫄깃한 질감은 소고기 장조림과 어딘가 비슷한 데가 있어요. 간장, 참기름, 마늘과 파를 더한 고사리 나물의 맛은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만드는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길어서 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11년을 사는 동안 이 고사리 나물을 아주 쉽고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바로 슬로우 쿠커를 이용하는 겁니다. 마른 고사리를 물에 한번 씻어낸 다음 슬로우 쿠커에 넣고 한 3시간쯤 푹 삶으면 불조절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이 고사리가 적당히 익어버립니다. 한국에 와서도 결국 슬로우 쿠커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 중에 오랫동안 끓이거나 삶아야 하는 요리가 제법 있잖아요. 재밌는 건 이들이 대부분 미국의 슬로우 쿠커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한국 음식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멘트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데친 고사리를 슬로우 쿠커에 넣고 고사리가 물에 잠길 정도까지 끓는 물을 붓습니다. 찬물을 부어도 되는데요. 끓인 물을 넣으면 요리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됩니다. 온도를 고온에 맞추고 2시간 동안 가열합니다. 저는 한번 데친 고사리를 사용했는데 마른 고사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럴 경우 3시간가량 가열하면 됩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뚜껑을 열고 고사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를 건져서 씹어보는 거죠. 고사리 원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질기지 않게 잘 씹히면 다된 것입니다. 나중에 볶을 때또한번 익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무르게 삶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사리를 건져서 찬물에 세번 정도 씻은 후 물에 잠시 담가둡니다. 그 사이 멸치 육수를 만들면 됩니다. 미리 만들어둔 육수가 있다면 이 과정을 생략해도 됩니다. 멸치 한 주먹 가량과 다시마를 대여섯 조각 넣고 찬물을 부은 후 중불에서 끓입니다. 얼마만큼 멸치를 넣어야 하는가는 만드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멸치 육수가 진하면 진할수록 맛이 있고, 그리고 진하게 만들어서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사용해도 되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육수가 끓어오르면 3분가량 더 두었다가 중약불로 낮춰서 10분 정도 더 끓이면 됩니다. 그리고 국물만 걸러서 육수로 씁니다. 물에 담가두었던 고사리를 체에 받쳐 물기를 뺍니다. 가위나 칼을 사용해서 고사리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저는 5cm 정도로 잘랐는데 더 길게 잘라도 괜찮습니다. 단, 이때 너무 질기거나 뻣뻣한 부분은 제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손질한 고사리에 간장 3큰술, 참기름 2큰술, 마늘 1큰술, 파 2큰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손으로 주물럭거리면서 섞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묻혀서 전체적으로 코팅을 시켜주면 맛이 더 골고루 배어들어서 볶을 때 한결 편해집니다. 중불에서 팬이 달아오르면 식용유 2큰술을 두릅니다. 저는 스테인리스 스틸 팬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름이 바닥에 충분히 코팅되도록 잠시 기다렸습니다. 스냉팬 사용법을 알고 싶으시면 저의 이전 비디오를 참고해 주세요. 이제 바닥에 이런 모양이 생기면 준비가 된 겁니다. 이때 양념한 고사리를 넣고 3분가량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볶아지면 육수 한 컵을 붓고 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불을 약불로 줄인 후 뚜껑을 덮고 5분가량 더 익힙니다. 이 과정에서 고사리가 더 통통하고 부드러워집니다. 5분 후 뚜껑을 열고 국물이 더 졸아들 때까지 가끔씩 저어줍니다. 이때 불을 살짝 높여주면 국물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고사리 한 가닥을 먹어보고 잘 익었다 싶으면 불을 끕니다. 참기름을 2큰술 더 넣고 잘 섞어주는데요. 참기름은 이렇게 맨 나중에 넣어야 고소한 향이 잘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 참깨를 뿌려서 내면 됩니다. 정말 쉽죠?